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 enough로 이루어진 두 번째 표현, 약간 수거성도 있고요. 좀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We have enough pizza to go around. 우리는 충분한 피자가 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enough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. 뜻은 뭐 충분한 뭐뭐 해서 차이는 없고요. 그러면 enough pizza to go around. Go around는 돌아간다, 주변에. 이게 무슨 말이죠? 그 방에 식탁에 10명이 둘러앉았다 친다면 피자를 사왔는데 그것이 10명에게 다 돌아갈 만큼 충분하다. 그 뜻이 이것이죠. 그래서 앞에 어떤 명사 쓰고 to go around, enough 명사죠. 그렇게 되면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, 그 서로 나눈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은요. That's more than enough money for me. 그것은 나에게는 충분한 돈 이상이야. 어떤 상황에서 돈이 필요했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벌게 됐는데 그것이 내 필요 이상을 넘어선다. 그런 느낌이죠. 자, 세 번째는요. 3 million won is nowhere near enough to buy a car. 300만 원이죠. 300만 원은 is nowhere near. 근처 어디도 못 간다. 이런 표현이죠. 충분히 근처 어디도 못 간다. 뭐 하기에? 차를 사기에는. 이래서 nowhere near enough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일상체에서 편하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쓰는 표현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쌍스러운 표현이다.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. 그냥 nowhere enough to 하면 to 이해하기에는 전혀 근처도 못 간다. 깜도 안 된다.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. 자, 그 다음 문장은요. I have enough to worry about. 이때 enough는 대명사입니다. 즉, 충분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나 걱정할 것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거죠. Stop bothering me. 그러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은요. 약간 수거성 표현이 있는데요. It's time to say enough is enough. 자, 뭐 할 시간이다 이거죠. 말할 시간이다. Enough is enough은 뭡니까? 충분함은 충분하다. 이것도 그렇게 격식적인 표현은 아닌데요. 좀 그만해라. 너무 많이 했다. 그만해라.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든 어떤 안 좋은 말을 하든 뭐든 주로는 약간 부정적일 때 쓰겠죠. 그래서 그만해라. 이런 느낌이죠. 충분하다. 너무 지친다. 그런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는요. Enough of apologizing.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냥 문장 전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. 때로는 문장이 아니라 간단한 구, 단어 몇 개를 나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강할 때가 있어요. 사과, 충분히 했다, 그만해라, 질린다.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enough에는 너무 많이 했다, 질린다, 그만해라의 느낌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 보시면 Hey, that's quite enough. 또는 quite 빼도 됩니다. Silence 이렇게 했는데요. 이때는 silence는 고요함 이러면 안 되고요.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강하게 표현하죠. 그래서 silence를 발음할 때 silence 이렇게 안 합니다. silence 이렇게 강하게 해야 맞힐 거예요. 그리고 quite enough, quite bad요. 그만해라. 너희들 많이 떠들었다. 시끄럽다. 니네 떠든 거 충분하다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만 떠들어라. 그 소리죠. 문맥에 따라서는 화를 버럭내면서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. 이것은. 자, 그 다음은요. That's enough for today. 오늘을 위해서는 충분하다. 이게 직역인데 영어적으로는 어떤 수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면 충분하겠네요. 그래서 우리말로는 오늘은 여기까지. 그 정도의 느낌이 이 표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I just can't get enough of this beer. 어떤 분이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get enough, 충분히 of 이하를 갖는 거죠. 그러니까 맥주는 갖는 것이라기보단 마시는 것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can't get enough of this beer 하면 이 맥주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enough로 이루어진 조금 다른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우리 대답, 응답,
여러 가지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answer, reply, response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